혼나는 거 아니에요. 조금만 더 하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그러죠. 목표나 꿈과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들을 달성하고 싶으세요? 일단은 매일매일 밝은 에너지를 뿌리겠습니다. 와. 도전적이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드리는 걸 저는 추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윤소. 미팅 굉장히 좋았어요. 1일 더의 미팅을 들으니까 좀 어떤 거 같으세요? 약간 강력한 역시 스피커가 뭔가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 그 지정장님의 마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뭔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좀 오늘 좀 미팅을 통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. 오늘 되게 꿈이 생긴 것 같아요.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. 그걸 실행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 것 같아요. 너무 너무 귀하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어떤 게 엄청 좋았어요? 이대리의 그 자연스러운 빛이와 엄청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생각했어요. 안녕하세요, 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바쁘신가 봐요. 네, 바빠요. 웹툰본으로도. 네. 네. 인천 지점을 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? 인천은 노다지입니다. 인천? 인싸? 이제부터 인싸예요. 인싸지죠? 겨울이기도 하고, 저희 몸은 차가운데 마음만 따뜻한 그런 약간 봄 같은 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질문할 때 생각하고 하자. 아니 갑자기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해. 난 한 번에 딱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. 어느 부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주세요.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았나요? 구체적으로요? 1일 더의 미팅을 들으니까 1일